노화를 늦추고 이 박주희 씨처럼 꾸준하게 체력과 건강 관리를 하시는데 꼭 필수적인 게 우리가 콜라겐이었잖아요. 그리고 이 콜라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비오틴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둘은 이렇게 함께 붙여놔야 시너지가 되거든요. 네. 네, 자 보시면 두 개의 그 하얀 반죽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. 자, 한쪽이 이제 콜라겐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자, 이쪽은 비오틴하고 콜라겐이 함께 있을 때라고 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아니, 근데 여기서 보기에는요. 이게 전 제가 보기엔 지금 딱히 다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. 눈이 안 좋은 건가? 볼 땐 똑같아 보여요. 똑같이 똑같아요. 보여요. 네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화 단백질이라든지 우리가 나이 들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환경 그리고 유해 물질들이 막 오는 그런 공격들을 받잖아요. 네. 자, 그런 공격들을 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. 네. 자, 일단은 이 콜라겐만 있는 쪽은요. 네. 제가 한번 이 망치로 쳐볼게요. 네. 망치가 왜 이렇게 근데 귀엽게 생겼어? 깨지잖아. 자, 쳐보겠습니다. 콜라겐만 있죠? 그러니까. 치면요. 뭐 그냥 쑥쑥 들어가죠? 그러네. 똑 흐물흐물하네. 찹쌀 저기 하는 것처럼. 저거 찹쌀도 피부가 아니야. 그러면 이렇게 쑥 무너진다는 그렇죠. 거. 그렇죠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비오틴과 콜라겐이 네. 함께 있는 쪽도 공격을 해볼게요. 네네. 자,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자, 네. 보시면 우와! 다르다. 보시면 뭐야? 이게 왜 이렇게 네, 유해 물질. 에스트로겐 저하. 내가 공격하고 있는데. 탱탱한 거지. 지금 들어가질 않죠.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거야, 저게. 탱탱하게. 맞아요. 보니까 딱딱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탱탱해서 튕겨 나오는 거네요, 망치가. 신기하죠. 그러니까 맞아요. 이 콜라겐만 있을 때가 아니고 이 비오틴하고 함께 있을 때. 비오틴의 섭취가 콜라겐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 노화 단백질이라든지 에스트로겐의 감소 또 유해물질 등의 이 공격을 차단을 해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또 비오틴은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오틴을 섭취했을 때 체내 콜라겐의 양도 늘릴 수가 있는데요. 실제로 이 비오틴을 섭취했더니 콜라겐은 물론이고요. 주요 단백질들의 생성을 활성화시켜서 24시간 뒤에 콜라겐 생성이 약 2배가량이나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